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듀스라는 감사할 걸 거예요.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맵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듀스입니다.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살려놓죠. 마이리스트 5, 예를 6라고 그럴까요? 6라고 두고 리듀스 하는 방법은 마이리스트 6.reduce.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주는 거예요. 뭘 주느냐 하니까 두 가지 아규먼트를 씁니다. 첫 번째는 current 그리고 두 번째는 accumulate. 그래서 current 더하기 accumulate. accumulate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뒤에 zero 뭐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죠.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결과로 보죠. 그래서 let result에 담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result를 console로 가는 거죠. console of result. 자, 돌려볼까요? 그래서 저장하면은 15라고 이렇게 나왔어요. 이 15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이게 실은 1과 2, 3, 4, 5 이 다섯 개를 더한 값입니다. 만약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제로가 났네요. 왜 제로가 났을까요? 이걸 나누기를 하면 어떨까요? 나누기 세이브. 그래도 역시 제로가 났네요. 왜일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자, current accumulate 돼 있는데 accumulate는 이걸 accumulate라고 합니다. 이 처음 들어간 제로가 들어있죠. 그리고 current는 여기 있는 것들 아이템을 하나씩 current에 넣는 거예요. 제일 먼저 1을 넣습니다. 1 넣고 accumulate는 뭐가 들어가나요? 제로가 들어가게 되죠. 그죠? 그럼 1과 제로, 1과 제로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? 나누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제로를 1로 나누면 제로죠. 1을 제로로 나눠도 제로고. 그죠? 그러니까 더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. 더하기로 돌아가서 15예요. 그럼 1과 제로를 더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나? 1이 되죠. 이건 결과가. 그러면은 그 1이 이 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. 다음번 accumulate가 되는 거예요. 그럼 1과 다음 거는 뭐죠? 2죠. 2를 더해줍니다. 그러면 3이 되겠죠? 3이 되면 그 3이 다시 accumulate가 됩니다. 그리고 3과 4를 더해주고 그럼 7이 되죠? 7이 그 다음번에 accumulate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곱하기를 하게 되면 제로가 처음에 들어가죠. 1과 accumulate 제로를 곱해주면 제로가 되잖아요. 제로에다 2를 곱하면 또 제로. 또 3을 곱하면 제로. 다 끝까지 제로가 되는 거죠. 그죠? 나누기. 이게 리듀스입니다.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앞으로 맵과 더불어서 그죠?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맵과 리듀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보게 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. 그래서